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를 넘기는 건 가까스로 막았지만 3년 연속 지각 처리인데요. 핵심 쟁점이던 R&D 예산은 소폭 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민생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지희 기자. 네, 2024년도 예산안이 조금 전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237표, 반대 9표, 기권 13표였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9일 만으로 3년 연속 지각 처리입니다. 예산안은 당초 정부 안에서 3천억 원 줄어든 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빚내서 살림하지 않겠다는 건정 재정 기조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은 늘리지 않고 감액분은 다른 개별 사업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예산은 6천억 원 늘어난 26조 5천억 원으로 반영됐습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도 각각 3천억 원씩 증액됐습니다. 야당이 전액 삭감한 원전 예산 1,814억 원은 복원됐고 ODA 사업비와 특활비 예산은 줄었습니다. 서민 지원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취약타주 대출이자 감면에 3천억 원을 더 늘리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만원 인상됩니다. 농어업인의 면세율 인상분과 전기료 지원과 함께 청년 주거교통비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막판 타협으로 최장 지각 사태는 면했지만 여야 지도부는 올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과 맞물린 부수 법안들도 처리됐습니다. 내년부터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는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도 완화됩니다.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